네, 반갑습니다. 8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불주세원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없으신 분도 계시군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또한 모든 보살 성문 연각인 유학과 무학과 내지 모든 선지식들에게 내가 모두 권청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일체 불찰 극미진수 겁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권청하는 일은 끝나지 않느니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끊어짐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 보현 행원품 열 가지 보현보살의 서원 가운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세 가지 그 발언이 청전 법륜원 지난 시간에 했고요. 청전 법륜원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또 수많은 선지식께 불보살님과 선지식 많은 분들에게 법문을 계속해서 설해 주시기를 발언한다. 법륜을 계속해서 굴려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발언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것이 오늘이 청불주세원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시기를 청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부처님을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중생들에게 법을 펴주시기를 이제 청하는 내용, 비슷한 내용이지만 청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에게 또 우리 일체 중생에게 법을 펴서 우리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발언한 마음을 내고 그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어디 가서도 제가 들을 것이니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법문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려면 그 발언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겠습니다 하는 발언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여덟 번째 나오는 발언이 상수불학원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언제든 내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연결된 원입니다. 이걸 잠깐 보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셔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법계, 허공계, 시방산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을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또한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보살, 성문, 영각, 일체 모든 수행자 깨달음의 길에 가고 있는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괴로움의 고해바다를 건너는 이들 괴로움의 고해바다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간다래요. 근데 대표적인 배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깨닫는 사람, 연기법을 깨쳐서 깨닫는 사람, 또 일체 중생을 위한 이타적인 발심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어떤 방법을 닦아서 수행하든지 그 수행자, 그걸 이제 성문영각 보살 수행자라 합니다. 그런 연각인, 근데 이런 보살 수행, 이런 다양한 수행자들 가운데도 이제 유학과 무학이 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부할 게 더 남아있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제 아라한의 경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를 이제 무학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 공부할 것이 남아있는 수행자, 그리고 공부가 완전히 마친 수행자, 그리고 부처님, 일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내지 또한 일체 모든 선지식들에게 내가 모두 권청한다, 권하여 청하옵니다. 일체 모든 이 공부의 길을 걷고 있는 일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항상 권해서 청해야 된다는 거죠. 열반에 섣불리 빨리 열반에 들지 말고, 즉 이런 얘기가 있죠. 선오록 같은 걸 보면 큰 스님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이제 이 공부하는 스님들, 수행자들을 보면 중생들과 인연을 만나서 법을 물으면 얘기를 해준다. 근데 법을 묻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고 자신의 삶을 살 뿐이지 굳이 법을 묻지 않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즉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섣불리 법을 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은 방법은 항상 청법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상징하느라고 청법과를 먼저 부른다고 했죠. 즉 중생이 요구가 있을 때 중생에 응해서, 중생의 수순에서, 중생의 마음에 응해서 거기에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의 법을 설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거나. 그래서 그 중생들의 어떤 그 청법과 발심, 청불주세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인연을 만나면 베풀되 인연이 없으면 쉰다 하듯이 그냥 쉬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식들이 법을 설하는 유일한 때가 있으니 그때는 바로 중생들이 원할 때, 중생들이 법을 설해주기를 원할 때 법을 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부처님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님 눈에선, 쉽게 말하면 부처님 눈에선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고 고통받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생심에서 봤을 때, 분별심에서 봤을 때 아픈 것이지 꿈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걸 내가 아프고 그거는 자기 중생심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범천에 권청을 하고서 법을 설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사인. 원래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도 사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이 응하면, 요청하면 그때 법을 설한다. 왜?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그 허망한 착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그 허망한 착각의 괴로움을 깨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수많은 선지식, 성문 보살 영각의 수많은 스님들, 또 유학과 무학, 배울 것이 남아있든 배울 것이 다 끝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얻었든 또 일체 모든 선지식들에게 우리가 권청해야 된다. 법을 설해주기를 청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열반에 들지 말고, 즉 혼자서 그야말로 일 없는 자리에 딱 계시지 말고 일체 불찰 극미진수 겁토록, 억겁도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한다는 것이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 그게 이제 청불주세의 원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좀 배경 아닌 배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 디가 니까야라는 곳에 보면 대반 열반경, 대승불교 열반경 말고 초기 불교 열반경, 대반 열반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러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난존자가 시자였잖아요. 시자였는데 아난존자에게 묻는다 그러죠. 이렇게 은근히 묻는다 이렇게 해요. 아난존자에게 부처, 내가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을 구제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뭐 바라느냐, 청법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세 번 연이어서 물었는데 그때 이제 아난존자가, 아난존자는 그때 깨달음을 얻은 안목을 갖춘 제자가 아니었죠. 아난존자가 그걸 청법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세 번 연이어 청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열반에 들겠다 해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걸 아난존자의 허물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던 그런 문화, 전통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난존자처럼 부처님께 법을 청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이,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어떤 것을, 이런 전통이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법을 설하고 내가 법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옛날부터 구법 여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법 여행을 떠난다. 여기도 아마 구법 여행을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저기에서 선지식을 찾아 구법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구법 여행을 떠났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법 하나를 구하고자. 선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뭐 천리마다하고, 지금도 수많은 유럽,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도로, 안타깝죠.
인도에 가서 불교가 다 망한 인도에 가서 힌두교 성자들 그들이 아는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 아직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라든지 우리 불교의 정신이 보다 이제 인도의 그 성인들이 아마 좀 더 알려졌었나 보죠. 근데 그나마도 인도가 그런 어떤 무슨 마하리시니 마하라지니 이런 다양한 인도의 성인들이 그나마 이제 이 비슷한 법을 이렇게 좀 펴고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역사적인 배경이 바라문교 자체에서는 이런 깨달음의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불교 경전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승불교를 포섭하게 돼요. 포섭해가지고 새로운 종교인 힌두교를 만들어서 힌두교의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신을 부처님도 이제 힌두교의 신으로 포섭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불교를 확 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가 상당히 뭐랄까 교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러한 교리적 배경 하에서 이제 어떤 이 깨달은 이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굳이 표현을 해 본다면 그 부처님이나 또는 선사 시대의 조사선이 활발했던 그런 어떤 선의 시대의 어떤 황금기에 있었던 그들의 법에 비한다면 이 힌두교 성자들의 법은 이 어록 같은 것들을 그 가르침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안목이 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학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나온 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적인 것이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성리학이며 아주 놀라운 그 세계관이 상당히 확장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럼 스님들한테 청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뜻이라면 이제 이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은 상수불학원인데요. 제가 부처님이 계속 불법을 설해 주실 선지식 부처님께서 여기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려면 저는 그 법을 따라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발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상수불학원이에요. 항상 부처님의 배움을 따라서 공부하겠다라는 서원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바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즉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은 지금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듯이 모든 부처님의 삶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의 어떤 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그 법신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인데 즉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데 그럼 부처님 법을 따라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죠. 이 사바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지금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열반하셨잖아요.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금 이 사바세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법신인데 법신은 법을 몸으로 한다. 무엇이 법인가요? 우리 불교 교리 배우다 보면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래요. 첫 번째는 불교에서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는 존재의 뜻이 있어요. 일체 제법이라면 일체 모든 진리? 이 소리가 아니라 일체 모든 것들 이런 소리예요. 일체 모든 것들, 일체 모든 존재. 온 삼라만상 우주 전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뜻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뜻. 그런데 존재의 뜻과 진리의 뜻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두 개가 하나입니다. 일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그대로 진리다. 그대로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하는 의미의 용어가 바로 이 법신이라는 용어입니다. 법을 몸으로 하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존재가 죽비 하나가 하늘에 구름 하나가 땅에 있는 흙 하나가 꽃 한 송이가 나무 한 그루가 이 빌딩 하나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일체 모든 존재가 그대로 법이다.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라는 소리죠. 이게 이제 화엄경의 어떤 법신불 사상이에요. 불국사에 가면 앞에 대웅전이 계셔요. 대웅전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설법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모셔놓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법을 설하는 설법전이 딱 있어요. 그 설법전이 사실은 선불교의 어떤 그 전통이 딱 드러나 있는 정각인데 이 설법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에서는 대웅전은 나중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설법전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왜? 스님이 법을 설하는 곳만 있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의 초기에는 설법전만 있었어요. 그리고 법을 설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대웅전이 있고 설법전이 있으면 이제 끝났는데 그 뒤에 딱 일직선으로 그 뒤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비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법을 설하는 곳이든 그 더 근원에 언제나 배경처럼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무슨 법신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이대로가 법신 부처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머물러 주시길 청하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길 청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 원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 배울 수가 있느냐? 눈앞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라만상 전체가 그대로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만약에 부처님이 오셨다. 그럼 부처님 눈에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님. 즉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가 꿈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걸 꿈 깨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꿈 깨는 것. 부처님이 꿈을 깨보니까 깨닫고 났더니 일체 중생이 다 성불에 있더라. 내가 법을 설할 필요조차 없더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더라. 본래 부처더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즉 꿈을 깨면 눈을 뜨면 그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꿈속에서는 지난번 꿈속에서는 꿈속에서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고 사회적으로도 불평등하고 뭐 온갖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꿈속에서는.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나면 그 꿈 전체가 다 그야말로 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각몽을 꾸듯이 꿈속에서 꿈을 딱 깬 자라면 저기 다 너들이 있고 남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아 상관이 없겠구나. 이게 상관없는 거구나. 이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구나. 쟤네들은 지금 이게 꿈인 줄 모르고 꿈도 저 사람들은 다 자기 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꿈이 아니라 내가 꾼 하나의 꿈이잖아요. 내 꿈속의 등장인물도 내가 꾼 하나의 꿈이듯이 이 하나의 법신 부처님이 꾸는 하나의 꿈이거든요. 내가 꾼 하나의 꿈일 뿐이다. 그 사실을 알면 이 괴로움이 괴로움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착각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났을 뿐이죠. 우리 모든 괴로움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파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괴롭다가 진실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괴로워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왜 딴 사람들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시대에는 막 전쟁이 나서 다 죽어가는 수백 수천만 명이 막 다 죽었어요. 나는 불구는 됐지만 다리 하나 잘리고 팔 하나 잘렸지만 난 그래도 살아있다 하면 야 저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내가 팔만 잘렸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아픈데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즉 괴로움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하는 자기 의식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은 그 동일한 상황이 10억이라는 돈이 아니면 2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가 작은 돈인가 2억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사람마다 달라요. 의식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2억이 아니라 1억만 있어도 5천만 원만 있어도 내 인생 너무 행복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돈이냐
20억, 200억, 2천억이 있어도 2조 원이 없는 게 막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게 행복이 정해져 있는 게 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는 그 친구가 평생 소원이, 뭐 제가 인도 현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젊은 친구가 평생 소원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한 그 오막 같은 거 하나 지어서 트레킹하는 사람들 숙소를 하나 짓고 싶은데 그것도 크게도 필요 없다. 돈이 없으니 뭐 사람 샀을 수도 없고 내가 조그만하게 해서 한 두세 사람만 매일 받으면서 내가 밥해주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 드냐 했더니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 2천만 원이 괜찮은 집을 짓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죠. 즉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팔 잘린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팔 잘렸는데 너무 다행이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내 의식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괴롭다, 내가 행복하다,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만 없으면 사실은 이 세상은 그 분별이 없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중생세계를 들여다보니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아서 괴롭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죽고 싶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댓글 하나 보고서도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나쁜 댓글 쓴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이 전혀 아니고 나쁜 놈들이죠. 그럼 안 되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내 의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내 스스로 태클을 걸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속에 괴로움에 빠져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 힘든 속에서 살지 싶은데도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면 막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이 하다가도 문득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난 왜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고민을 얘기하면 다들 측은해하고 다들 불쌍해하고 야 다들 힘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가만히 한 생각 돌이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심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해서 심각성을 부여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건 자기가 부여하지 그런 삶은 없어요. 그냥 법신 부처님의 삶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부여해요. 심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살인자 내지는 그런 사람은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 그 살인했다라는 상황 자체, 제가 이걸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죽인다라는 게 절대적인 악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제가 늘 말하듯이 밀림에는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죽일 놈들밖에 없어요. 사자 이 천하의 미친놈 아니에요. 지 밥 하나 먹자고 매 끼니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는다는 건 얼마나 이거 완전 천하의 말도 안 되는 악인이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면 평생 대접받고 삽니다. 야, 우리 국가, 나라를 지킨 영웅이다. 아주 떠받들면서. 실제 사람이 어떠냐면 보통 일반적일 때는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처만 내도, 그 사람을 약간 손가락을 잘라서 불구만 만들어도, 아니면 짐승을 제가 옛날에 어찌어찌 그 제 손에 저한테 들어온 뭐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거 키워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주면서 제가 받으면서 소개받은 게 얘는 되게 비싼 거북이다. 아주 잘 키워야 된다. 까다롭다. 이렇게 이제 다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라는, 얘는 사실은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냥 얘 가면서 그냥 딸려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얘를 주면서 얘는 왜 죽을 건데 그랬더니 아 얘는 뭐 저기 누가 자제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그냥 뭐 실험한다고 이렇게 뭐 조만한 거 이렇게 요만한 자라 이렇게 거의 곧 죽을 자라들인가 봐요. 근데 그냥 실험하고 그냥 집에 가져가라 이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를 제가 받아왔어요. 한 달, 두 달 정도를 애지중지 나름 열심히 열심히 잘 키웠었어요. 아 근데 비싸다는 거북이가 제가 뭔 노력을 해도 얘가 비실비실한데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제가 거북이 봐주는 병원을 서울에서 몇 군데 전화했는데 없더라고요. 거북이를 봐주는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거북이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뭐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애가 타더라고요. 근데 그 거북이가 죽었을 때 와 정말 제가 한낮으로 혼자 앉아서 울은 것 같아요. 걔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이렇게 제가 기도도 해주고 나름 천도제도 해주면서 잘 이렇게 묻어줬었는데 와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팠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짐승 한 마리가 죽어도 어떤 분은 그 강아지 천도제 좀 해달라고 한번 오셨던 분도 계셨어요. 강아지도 생명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불교계에서는 짐승들 천도제도 때때로 합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내서 기도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뭐 돼지 무슨 뭐 병이 있었다 그러면 절집안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죽어간 무수히 많은 돼지들을 위한 어떤 집단 축생 천도제도 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가 죽으면 가슴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막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정말 그냥 좀 얘 놔두고 나 혼자 놀러 갔다 왔더니 얘가 비실비실하다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래놓고 그 짐승 하나가 죽어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전쟁이 나면 수백 수천 명을 죽이고도 죄책감에 시달리기는커녕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겠어요? 상황이, 인연이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죽인 것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거는 상황이, 조건이, 인연이 그거에 의미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죽인 건데 사실은 현상세계로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보면 똑같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죽이면 영웅이 되고 어떤 죽이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까 여담으로 아까 그 비싸다는 그 저 무슨 거북이는 두 달도 안 돼서 열반에 드셨는데 이 내일 죽는다는 자라님께서는 그게 벌써 한 6, 7, 7, 8년 전이니까요. 지금 제 방에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만하게 살아 있어요. 이처럼 다시 돌아가서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괴로움이고 내가 보기엔 즐거움이고 내가 보기에는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오만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꿈과 같습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즉 내 생각, 내 의식이 의미부여하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있는 이대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있는 이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살다가 죽었다. 문제죠? 우리가 보기엔 문제죠? 그런데 법계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원래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개입되고 내 아상이 개입되고 내 사람, 내 가족이라는 아상이 개입되면 그 아상이 크게 개입된 만큼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롭죠. 아상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내가 별로 괴롭지 않아요. 자연의 이치라는 걸 아니까. 이처럼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말이 완전해서 완전과 불완전 사이의 완전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일 뿐입니다. 삶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 아무 의미도 없고 생기고 나기 뭐 이전이 어쩌고 생기고 나서 이후가 어디로 갔느니 이런 것도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전생이 어쩌고 다음 생이 어떠고 죽고 나면 뭐가 되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에 침묵하셨어요. 내 눈에도 검증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해봐야 그건 하나의 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의 그런 어떤 관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수많은 사상들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죽음에 대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죽어봤느냐는 말이죠. 한 번도 죽어보지 않고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한다.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즉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딱 존재하게 되면, 분별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 이대로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상수불락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쫓아가면 중생심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중생심을 따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눈앞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살면 그게 바로 상수불락, 항상 부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항상 요즘 사람들이 항상 바빠요. 안 바쁠 때가 없고, 옛날에 우리가 심심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심심했잖아요. 뭐 할 게 없으니까, TV도 없을 때 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럴 때는 할 게 없으니까 심심했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참 이 심심했을, 아, 그때가 참 정말 좋았을 때구나. 근데 지금은 이 심심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병입니다. 왜냐면 심심할 새가 없거든요. 심심할 새가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 켜고, 바로 TV 켜고, 바로 뭐 하고 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문득 이 상수부라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약간은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씩 가지는 게 좋다. 어떻게 가지느냐? 어렵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다가 일하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출근하다가 모든 순간에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해 주는 것. 제가 어제 이제 오후 법회를 끝나고 여기 산길 따라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산길을 따라 이 부산 대도심의 산인데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내내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곳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있는 시간, 그 한 걸음 걷는 시간, 한 걸음 이렇게 오르막을 걸을 때 약간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픈 느낌을 그 느낌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묵직해 오는 느낌, 숨이 차오는 느낌, 그 느낌과 그냥 같이 있어주고 뭔가 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있어주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뭘 바래요? 이게 수행이니까 이걸 하다 보면 뭔 일이 있겠지? 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부인 이것을 내 식대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해석, 판단, 분별하느라고 이걸 괴로움으로 조작하고 만들어 왔는데 그걸 조작하고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순간과 같이 있으면 문득문득 제가 이제 제 방 안에도 이렇게 있다가도 잠시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냥 순간 일순간 이 우주가 조용해져요. 그런데 째깍째깍 아주 작은 미세한 초침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때로는 공양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웅성웅성 이렇게만 들리죠. 또렷하게 안 들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밖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 소리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채 내가 들림, 먼저 들림이 있잖아요. 먼저 이 들림, 그냥 이 고요함과 이렇게 같이 있음. 내 몸의 감각도 그냥 저절로 느껴지고 어떤 소리가 나면 소리도 저절로 느껴지고 그냥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에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최상의 명상입니다. 그건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걸 잠시 멈추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지? 막 하던 걸 멈추고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냥 잠시 돌아보는 겁니다. 해가가 달마에게 가서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생각이 빠져 있는 게 진실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해요. 그 생각을 가져와 봐라.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괴로울 때 그 괴로운 생각을 찾아보세요. 괴로움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보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던 거라서 그래요. 본래 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만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은 생각할 때만 있습니다.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는 죽고 난 이후를 지금 여기서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만 그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요. 내가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몇 살 몇 살 몇 살 살았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20년 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3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게 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눈앞엔 그 사실이 없어요. 내가 늙어서 죽겠지? 그 늙어서 죽겠지 하는 그 현실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일으킬 때만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요. 지금이라는 이 법,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 이 연기법이 만들어낸, 이 법이 만들어낸 지금이라는 이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삶,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순간, 내가 문득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법이고 이게 스승이고 이 부처님이지 다른 어떤 스승이 있고 어떤 법이 있겠습니까? 삶이 바로 스승이고 삶이 바로 법이고 삶이 바로 불법성 삼보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불법성이다. 근데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삶이 진실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불법성 삼보인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인 삶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서 달아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있는 이대로의 삶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있는 이대로의 삶은 싫으니까 막 밀쳐내고 화내고 막 짜증내면서 밀쳐내려고 하든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삶을 자기 식대로 해석 판단해서 내 식대로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난 안 돼. 이 건강 가지고는 안 돼.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더 분발해야 되고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봐, 저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런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 생각을 쫓아온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선지식 스님들은 내가 제자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선지식은 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압권이다. 선지식에게는 압권이 없다. 뒤에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제자 나타나 그에게만 딱 주겠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을 숨겨놓은 법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법은 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다. 눈앞에 있는 삶이 이것이 그대로 불법성 삼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해석하지 않고 분별 판단하지 않고 여기 뛰어들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뭐 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각오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즉 뭐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차피 올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온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올 건데 원래 올 거니까 언제 와도 상관이 없죠. 사실은 언제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그러시대요.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제 방금 전까지 같이 일하다가 집으로 먼저 간다고 갔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바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말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막 5년 10년 아프다가 막 힘들어하다가 막 고생하다가 막 이러고 죽으면
아, 나 그럴까봐 걱정돼 죽겠다고, 지금 너무 걱정돼 죽겠다고. 이 사람 보니까 저렇게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잊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아픈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쩌지 하고, 온갖 약 갖다가 막 이제 막 퍼먹으면서 준비하고, 이 우주도 않은 아픔을 지금 미리 만들어가지고, 아프면 됩니다. 왜? 아플 거니까. 아플 거잖아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절에 오는 게 참 위대한, 대단한 일인 것이, 딴 데 가면 아픔을 낫게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또 힘들면 힘든 거 없애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아프다, 원래 아프다.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라. 아무것도 안 줘요.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아픈지를 직시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노연하게 해주는 것이지. 근데 그게 진짜 치유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 생각으로는, 의식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듣는 게 신기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 정말 이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뭔 말을 하기가 참, 왜냐면 이게 아직 근기가 안 되는 분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자유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 당황스러워. 자유지가 있다라고 너무 집착을 하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유무 중도. 있다라는 거에 집착해도 안 돼요. 없다라는 데 집착해도 안 돼요. 자유지 그러면 없으니까, 야, 난 막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실제로 자유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유지는 없어요. 없는데 또 우리가 그 자유지를 쓰고 살아야 돼요. 발심하는 것도 자유지잖아요. 발심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발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중도, 있다고 하면 어긋나요. 없다고 해도 어긋납니다. 자유의지를 일으킬 내가 없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자유의지를 일으키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무아인데, 인연 따라 만들어졌고 흩어지는 것인데, 생각도 인연 따라 생각되고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엄청 못했었는데 착해졌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 사실은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다 이게 훌륭할 것 같지만, 옛날엔 다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저도 똑같이 초중, 고등학교를 거쳐온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 스승님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띄울 때 되게 불편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한테 와서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싫다. 이런 식의 표현, 그 비슷한 하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인연으로 맺으면 되지. 과도하게 사로잡혀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은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이제 습관적으로 매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업습이 바뀌어가는 거죠. 업습이. 그래서 옛날에 저 출가 전에, 야, 네가 어떻게 출가를 하니? 이렇게 했던 스님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 제 도반 중에도. 그래서 내가 출가한다 했더니 주변에서 다 비웃는다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출가하면 뭐 어쩌고 막 이러더래요. 생긴 것도 막 우락부락 생기고 그랬었는데, 야, 그분이 출가를 하고 났더니 이제 자꾸 부처님 행을 공부하고 따르고 얘기하고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더니 정말 부처님처럼 바뀌니까, 나중에 그 우락부락한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야, 우리 스님은 달마 대사 같다. 달마 대사처럼, 혹은 사천왕처럼 막 멋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다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없다라 계속해서 바뀌니까 옛날 착했던 내가 진짜 난지 좀 못되던 내가 진짜 난지 이런 게 없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연 따라 성격 계속 바뀌죠? 재산도 바뀌죠? 육체도 바뀌죠? 바뀌기 이전 옛날에 거기 천착해 있으면은 크게 내가 괴로울 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어떤 걸 딱 집어서 이거에 나야. 여러분 한 살, 열 살, 스무 살, 서른 살, 마흔 살, 오십 살, 육십 살 어느 때를 딱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정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연 따라 이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이 세상 전체가 일어나려면 이 세상 전체가 여기 A4용지에 글씨를 이렇게 새기려면 이 허공에 글씨를 새기면 이 허공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못 새겨요. 이 바탕이 있어야지 글씨를 새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삼라만상, 이 우주법계의 일체 모든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려면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뭔가 이런 바탕이 있어야 돼, 바탕이. 그 모든 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 앞에 가면 모든 게 그대로 다 비춰지듯이 분별 없이 비춰지듯이 그걸 비추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그 근원적인 성품이랄까 이런 것을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공적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적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의 바탕 그 속에서 삶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도 인연 따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인연이 화합하니까 그냥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생각도 문득 생각 일어났다 사라져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죠?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떨 뿐이에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 하고 알 뿐이죠.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 뿐이죠. 본래는 알 뿐입니다. 이걸 영지라 그래요. 공적한 가운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뭔가 그걸 다 안다.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다 어떤 뭐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뭔가 아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있다라고 하기도 또 있다라고 하려면 뭐가 이렇게 잡히거나 해야 되는 잡히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이 불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것을 뭔가 잡을 수 있거나 이런 뭔가가 아니에요. 있거나 없는 뭔가가 아닙니다. 불성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분별의 눈으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처럼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주 전체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지고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냥 하나인데 거기 있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없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면 불이법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라면 거기에 어떤 분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열을 내는 이유가 이 불교에서 불교 법문을 설하는 스승들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을 설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내 싸워요. 꼭 얼마 전에도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길을 쓰면서 불성은 없는데 한국 선사들이 있다고 막 한다 이러면서 막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선어록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100% 나오거든요. 100%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손에는 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거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없으니까 공허하구나라고 치우칠 것 같으면 불성이라는 게 있다. 소설명한 불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또 방편을 쓰다가 또 불성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또 치우칠 것 같으면 그런 거 없다 하고 해서 어디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있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못하고 없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임재스님이 무의도인 이랬어요.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도인 진짜 도인은 있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않고 없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의지처를 싹 뺏어버리는 게 선제식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인 어떤 것에도 기대 의지할 수 없고 내가 뿌리내릴 수 없고 머물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지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자유지는 없구나라는 지식을 딱 만들었다. 완전 얼마나 잘못 듣는 거예요. 불성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견성성불이다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견성성불이구나 하고 견성을 딱 잡았다.
아주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그러죠. 필기하지 말고 외우지 말고 밑줄 긋지 말고 그냥 멍하니 듣기만 해라. 암기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거 아닙니까? 맨날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뭘 해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공부라니까요.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막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들으면서 머리로 해석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와서 이런 거 물어보세요. 스님 이러이러이러한 법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다 틀렸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자체가 어떤 것도 쥘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뿐이 돼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줄 게 있잖아요. 근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제 좀 진도를 나가보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근기가 많이 성숙하시니까 이제 이걸 딱 알아들으시지만 옛날 이제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세우고 너는 중생이지 부처님이 계셔.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배워야 돼.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바세,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딱 설해 놓은 거예요.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신다. 부처님의 정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정진을 정말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늘 매 순간순간 이 실상의 자리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라는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여기에 늘 있지 자꾸 생각 쫓아가는 이건 이제 정진하지 않는 거죠. 생각 쫓아가는 걸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서 생각 쫓아가서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는 마음 취사간택하는 마음 이건 중생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정진 마음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내가 쫓아가고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탁 알아차리고 다시 이 실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 이게 정진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정진을 내가 항상 따라 배우겠습니다. 또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며 불가설 불가설 말로 할 수 없고 말과 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한다. 왜 불가설 불가설일까요? 삼라 만상을 흩어놓으면 불가설 불가설로 많잖아요. 여러분 하늘, 구름, 땅, 바람, 모래, 나무, 꽃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까? 이 삼라 만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이 일체 모든 법신 부처님이 이 법신 부처님이 늘 불가설 불가설 몸과 목숨을 다해 보시하고 있다. 온 존재를 다해서 보시하고 있다. 즉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는 무수히 많은 삼라만상 전체 우주가 다른 전체 우주 전체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 즉 연기 즉 자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연기법의 지혜는 곧 자비를 의미해요. 즉 우리는 연기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연기법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내가 무한한 자비를 행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공기의 무한한 자비심에 공기가 완전히 나에게 내주잖아요. 공기를 마음껏 들이쉬고 내쉬도록 내주는 그 자비에 이 불가설 불가설한 자비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언제나 나가면 햇볕이 나를 이렇게 태워줘서 비타민 D를 맞게 해주고 언제든 음식을 먹게 해주고 옷을 입게 해주고 모든 존재가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가 나를 두드만물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즉 연기법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보시라는 말을 경전에서도 보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보시한다 뭐 그런데 이 보시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내가 뭘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보실 수밖에 없어요. 연기법의 삶에서는 딱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다 보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 우주 전체를 향한 무한한 몸과 목숨을 다해서 매 순간 불가설 불가설의 보시를 여러분은 법신 부처님께 온 우주 전체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무수히 많은 불가설 불가설의 부처님의 보시를 받고 있는 중이고 왜? 그게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으로 늘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인연 따라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 그것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한다. 이 연기법의 삶을 그대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또한 이렇게 존재 자체로서 보시하며 살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생각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남들을 위해 법을 베풀고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한 이런 어떤 몸을 하면서 또 법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게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산 높이로 쌓더라도 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이 일에 신명을 아끼지 않으신다. 부처님은. 즉 부처님은 이럴 정도로 이렇게 온 몸을 다 바칠 정도로 경전을 쓴다는 게 온 존재로서 내 몸의 모든 뼈 골수를 다 뽑아서 경전을 쓴다라는 말이 실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법의 몸으로서 오로지 진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늘 이 법을 설하신다는 거죠. 늘 법을 설하고 있다. 혼신을 다해서 온 존재 왜? 존재가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온 존재로서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법을 설하고 있다. 그걸 우리 생각으로 따지는 해석으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뼈를 쪼개서 붓을 삼고 그렇게 경전을 수미산 높이만큼 쌓더라도 전혀 힘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법을 설하는 것, 법을 펴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신명,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다, 부처님이. 그런 것을 나도 배우겠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오로지 법 하나를 위해서 내 신명을 바치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은 스님이니까 불교에 뭐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제가자인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불교는 스님이 지키면 되고 우리는 제가자니까 불교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불교는 없어요. 불교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그냥 불교라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불법이다.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뭐가 불법입니까? 내가 허망하게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만든 괴로움으로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얘기예요? 불교 얘기예요? 내 얘기죠. 저마다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우리 인생의 1번 아닙니까? 다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불교를 1번으로 알아라 하는 거는 불교만 미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를 얘기하는 거지 불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왕위를 집착하거나 욕심내거나 뭐 도시나 시골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거나 궁전을 가지려고 하거나 정원을 가지려고 하거나 살림을 가지려고 하거나 무슨 빌딩의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거나 뭐 욕심을 내고 뭔가를 막 소유하려고 하는 것 갖가지 소유물을 아끼는 마음을 내겠느냐. 그 아끼는 마음 없이 오로지 법을 공부한다. 갖가지 고행과 난행을 마다 하겠느냐.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와 그것을 둘로 나눠놓고 내가 저걸 갖겠다는 거잖아요. 딱 둘로 나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법과는 어긋나죠. 네, 자꾸 둘로 나누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가진 게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법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시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보시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아끼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어떤 거에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겠냐. 그렇다고 집착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쓰시고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은 최선을 다해 사시고 그러나 이걸 아무리 벌어도 내가 이러다 죽으면 끝 아니냐. 내가 수천 조원을 벌어도 내가 이러다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러니까 생사를 대적하는 공부를 먼저 1번으로 놓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돈 벌면 되죠. 사실은 돈은. 돈 없어지는 거 보면 허망하게 없어져요. 돈이 내가 천조를 벌어도 내가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확 받아보세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식이 갑자기 사고가 났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드라마를 끊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뭐죠? 저 이태원 클래스가 나오길래 그 박서준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1회를 봤는데 아이고 그 별 내용도 아닌데 내가 지금 생각한 별 내용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막 몰입이 돼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아버지가 또 죽고 사실은 그렇게 나고 죽는 그것이 정말 보세요 그 친구도 아버지가 그렇게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딱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나라는 존재 괴로움 없이 사는 것 나와 남이 함께 둘이 아닌 이 일체 중생이 괴로움 없이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발심이다 그런데 이 공부를 위해서 마음 공부를 위해서 난행 고행쯤마다 하겠느냐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고통스럽게 난행 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난행 고행이에요 어찌 보면 일요일날 맨날 일요일날 하루 있는 쉬는 날 푹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데 힘들어도 내가 난행 고행마다 안고 일어나서 찍어 바르고 이 먼 길을 또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절을 버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내가 귀한 시간, 일주일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잖아요. 제일 귀한 시간을 내가 탁 마다하고 이 공부를 하겠다고 오늘 이게 나는 고행이죠, 어찌 보면. 나는 공부는 하고 싶지만 아, 뭐 그 정도 정성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것도 다행이죠. 유튜브라도 들어서 보는데 좀 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발심이 커지면 정말 나는 고행 마다하고 대전에서 대구에서 막 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단 그처럼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난행고행을 마다 하겠느냐 이렇게 내가 공부를 위해서라면 부처님의 난행고행을 내가 따라 배우겠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던 때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것을 내가 따라 배워서 나도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신통을 보이며 각가지 변화를 일으키던 일이며 부처님은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부처님은 신통 자지에 있어서 막 그냥 축지법도 쓰고 타심통도 있고 막 전생도 보고 막 이러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전에도 어떤 외도의 신통 또는 그 우리 불법의 신통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임제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통에 대해서 여러분 임제 스님보다도 우선 방거사는 뭐라 그랬냐면 신통과 묘용이란 물을 길어오고 땔나무를 헤우는 일이다. 그게 신통명이다. 임제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부처님께서 여섯 가지 신통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여러 천인들과 신선과 아수라며 힘센 귀신들도 그렇다면 역시 신통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들도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아수라들이 제석천신과 싸우다 지게 되면 84,000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연근 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는 게 경전에 나와요. 아수라가 제석천과 맨날 싸우다 지니까 연근 뿌리 속의 구멍으로 들어가 숨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도 성인 아니냐? 얘도 부처님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든 것은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들이다. 제대로 된 신통이 아니다. 부처님의 육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부처님의 육신통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에 미혹하지 않고 미혹함을 받지 않고 소리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에 미혹함을 받지 않고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법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에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성향 미촉법이 여섯 가지가 모두 텅 비었음을 통달하고 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 비록 오온의 비었음을 비록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다. 땅을 걸어다니는 게 신통입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게 신통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물 길어 오고 땔나무 헤우는 것이 신통이다. 이게 신통 자제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그것이 바로 신통이지 다른 신통이 없다. 말한 것처럼 눈으로 물질을 보는데 그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좋은 걸 보면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걸 밀쳐내려 하면 보이는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속박당하는 겁니다. 보이는 경계에 미혹함을 받는 거죠. 또 소리가 들리더라도 소리의 경계에 미혹하지 않는다.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를 들을 뿐이지 그 소리의 내용물에 쫓아가서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은 더 좋아하고 취사 간택하지 않고 냄새에 맛에 색성향 미촉법의 바깥 대상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미혹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왔다가는 허망한 인연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정한 신통자재라고 여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요. 온갖 대중이 모인 것에 처하시되 혹은 모든 보살 대중이 모신 도량에 처하거나 성문과 벽집을 대중이 모인 도량에 처하거나 전륜성왕이나 작은 왕이나 그 권속들이 모인 도량이거나 내지 찰제리, 찰제리는 그 사성계급 가운데 두 번째 왕족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장자, 거사들이 모인 도량이거나 내지 천령팔부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이 모인 도량에 처하거나 간에 즉 어떤 대중들이 있던 간에 법문의 자리가 있다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큰 모임에서 원만한 설법을 하시기를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를 천둥 소리와 같이 하여 천둥 소리가 깜짝 놀라듯이 이런 법이 있나 하고 놀랄 만한 법문을 설하셔서 사자후를 설하셔서 그들의 발심에 따라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시던 일 부처님은 어떤 법회 마다 않고 찾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든 법을 청하는 사람들은 마다 않고 찾아가서 어떤 모임이든 찾아가서 우리와 같은 천둥세례와 같은 법문을 설하시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중생들이 무엇을 어떤 근기인지를 맞춰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법문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부처님을 내가 따라서 항상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을 안내해주고 하면서 부처님을 따라서 나 또한 이렇게 상고보리 화중생하고 전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마침내 열반에 들어 보이시는 일 등 그래서 결국에는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부터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하셨던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행을 이와 같이 온갖 부처님의 일들을 내가 모두 따라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따라 배우는 것처럼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만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목전에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내가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상수불학원 청불주세원의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그럼 무엇이 부처님이냐? 지금이 부처님이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님이다. 내 생각과 판단 분별을 내려놓으면 언제나 지금 부처님은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고 그게 또 내 삶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고 또 삶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해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온전히 이해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신의 행증이라는 것이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고 증득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처님 법을 믿고 이거를 이해가 되다 보면 이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처음에 머리로 이해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온 존재로서 행하게 돼요. 그런 삶을.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막 집착하는 행을 하다가 저절로 집착이 떨어져서 가벼운 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죠. 점점 법에 가까워지죠. 실상에 가까워지다가 그러다가 딱 증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좀 들으시고 약간 틈나는 대로 뭐 유튜브로도 들으시고 또 직접 오셔서도 한 번씩 들으시고 하면서 공부에 대한 발심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거는 불교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 내 인생 공부,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공부다. 여기까지 말씀을.